안녕하세요. 저는 팔라완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윤영록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담비 신학교를 2010년에 개설해가지고 14년째 신학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청년 사역, 그리고 팔라완에서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을 도입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일하기 위해서 먹자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저희들에게 좀 문제가 좀 봉착된 것은, 이제 필드에서 한 5년 이상 되면 거의 번 아웃되고 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재교육해서 하나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에 우리 후원하신 한 교회와 또 목사님이 그 재교육 센터를 2층으로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이제 설립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신학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필드에서 한 5년 이상 되고 또 번아웃 되어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회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BLTC,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Center라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BLTC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여러 교단과 함께 팔라완 남쪽, 그 다음에 중앙, 북쪽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신선한 맛을 보고 그 몇몇 분의 리더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오늘 또 하루 이렇게 BLTC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4명의 그 인원들이 와서 함께 하루 8시부터 6시까지 무려 쉬지도 않고 8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이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시간이고 또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리플렉션 시간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계속해서 그 복음 전도가 이렇게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퍼졌듯이, 오늘 저희들이 영적 리더십 또 그리고 제자 훈련 이 두 과목의 일부를 했는데, 그 모든 부분이 말 그대로 성경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들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다시 바르게 하셔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크게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역자 로날드라는 사역자는 몇 주 전에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자기 혼자 스스로 이 그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병원 약값을 조달했는데, 계속 야간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설교하는데 멤버들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좀 가서 자고 와서 설교하세요, 지금 눈에 잠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본인이 그 트라이시클 운전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픽업 차하고 졸면서 운전해가지고 부딪힐 뻔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해야 되겠다. 아내 병을 고치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인과의 또 갈등도 있었고 또 멤버들하고도 갈등도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고 이것이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인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은 또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이 몇 주 전에 설교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몸 아픈데도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이 앞집에도 비디오계가 생겼고 옆에도 비디오계가 생겨서 밤새 그냥 주말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역을 여기서 그만두라는 모양이구나 싶어서 집에 가려고 부인도 가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우리 넬슨 마빗이라는 우리 사역자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 제자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기를 이렇게 찌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시콧이라는 곳에서 콜란도랑까지 6시간 운전하면서 너무 어렵게 다녔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게으르고 나태해졌는데 이건 정말 오늘 그 BLTC 그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도전시켜서 다시 한번 교회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교회 사역, 특별히 기도 사역, 그 다음에 신방 사역, 그 다음에 전체 그 모임 사역에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얘기하기를 11조부터 또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좋은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고백도 했고요. 사역자 알페라는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건축 아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사역에 후원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후원을 하자 했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고백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머리가 그냥 하얘진대요. 그리고 또 설교하면서 성도들 눈을 보면 양심에 굉장히 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말씀 준비했다고 했지만 너무 기계적이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하고 주중에 한 번도 접촉도 하지 않았고 혼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서 설교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합당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양,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을 너에게 부탁을 했는데 네가 양을 어떻게 그 주중에 한 번도 보호하지도 않고 밥 한 번 주지도 않고 어떻게 주일날 설교만 한다고 그게 양을 친다고 볼 수 있냐. 자기 너무 찔려가지고 오늘 그 리플렉션 시간에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 결정한 사항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시작을 하고 또 끝을 내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역자 알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무리 또 신학교에 있지만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현장에 또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도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또 지금까지 이 번아웃돼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BLTC 시작하면서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시작하실 하나님이 또 마무리까지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